독일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 정규리그가 개막하자마자 득점포를 가동시켰습니다. 레버쿠젠이 손흥민 선수 영입하려고 역대 구단 최고 이적료 150억 원을 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150억 원의 사나이 손흥민이 자신의 가치를 그라운드에서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라이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2분 빠른 후위 침투로 상대의 옵사이드 트랩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시드니쌤의 패스를 침착하게 왼발 슛으로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손흥민의 결승골에 홈팬들은 열광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레버쿠젠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독일 대표 선수 발락 때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기성용이 기록한 한국인 역대 최대 이적료도 갈아치웠습니다. 냉정한 독일 언론은 손흥민 칭찬에 열을 올렸습니다. 독일 축구 전문지 빌트는 손흥민에게 팀내 최고 점수인 2점을 줬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첫 골은 극심한 골가움에 시달리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게도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9월 평가전부터 해외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오는 17일 전통의 강호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리그 2호 골 사냥에 나섭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